봐봐. 연출 많이 장면이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바에서 근무 역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네, 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중간중간에 조금 장르적인 요소들을 많이 삽입했어요. 시나리오 쓸 때는 좀 호러러블한 되게 플랫한 그런 신들을 조금 최대한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게 조금 장르적인 장치들을 오히려 좀 많이 사운드나 촬영이나 그런 뭐 곤충 예를 들면 동물들 같은 걸로 계속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계속 그런 장르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좀 가지고 가고 싶었었고, 그리고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쇼트들과 씬들을 계속 최대한 컴팩트하게 많이 앞쪽의 분위기를 뒤에서는 많이 포기하고 많이 템포로 좀 많이 편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전에 했었던 작품에 비해서 이제 제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객분들에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보지 않았었던 장르 내지는 해보지 않았었던 캐릭터 위주로 이제 시나리오를 보게 되는 제 약간의 좀 그런 일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당시에 시나리오 들어왔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장르의 영화를 해본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없었던 것 같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성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서 박봉서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은 좀 저의 좀 색다른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이게 되게 무서운 건 아닌데, 종류가 생각보다 뭐 꽤 많더라고요, 그나마에. 예, 그래가지고 다음에 뭘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종교라는 게 가장 너무 인간적이에요. 공부를 해보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고 너무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장르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고 이래서 예전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다음 작품도 뭐 오늘 제 영화를 이제 쭉 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영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감독님하고 아주 호흡을 잘 맞추신 것 같고, 그다음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뭔가를 많이 해야지만 연기가 보이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고 신인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잘 안 하면서도 자기가 표현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잘 표현해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축하합니다. 영화 축하합니다. 제인은 저랑 가장 많이 영화에서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시작하면 그 당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때였는데 굉장히 어른스러운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촬영이 지속될수록 얼굴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지는 걸 느껴서 감독님이랑 둘이 이렇게 속닥속닥거리면서 정말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되게 쑥스럽겠어 지금. 네, 같이 연기하면 정말 저도 너무 좋았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저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저도 사실은 제인 양이랑은 한 번도 그 영화 속에서 만나지 못했는데 회식 때 한 두 번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너무 제가 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것도 놀라운 건데 어떻게 저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배우처럼 아무 느낌 없이 한 금화로서 그냥 저렇게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 수 있지라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랬고 그리고 금화뿐만 아니라 그 쌍둥이 역할을 하는 것도 보면서 아,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삼촌 팬 한 명 늘은 것 같아. 축하해. 여기 계신 배우분들도 감독님도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촬영하면서 너무 많은 도움 받았고 같이 제일 많이 촬영하셨는데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더 제가 잘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감독들을 만나러 영화가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진짜 피를 토하면서 적고 뼈를 깎아서 찍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옛날에 아마겟돈 본 이후로 운 적이 없는데 네, 아무튼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최대한 열심히 했으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 저희 사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진행을 마치고요. 포토타임을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